일곡사상 입문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윤진입니다. 오늘은 일곡사상 입문 10번째 강의로 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만원봉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원봉사 그 공부한 내용이 일곡이 그 문제점 7가지를 지적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인 노력이었고 맡은 바에 대한 그 실질적인 노력이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경연을 하는데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 그리고 현인을 초빙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 그 두 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경연 제가 그 임금님이 그 경연은 아시죠? 임금과 신하가 같이 공부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연지설은 비위인문강도 부실장구이라. 경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연은 임금과 신하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로 신하들,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난 신하들이 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연의 제도가 지금 설, 이 설은 이 말까 구비하사 가추설이죠. 이 경연의 제도가 갖추어진 것은 비위 인문 강도 부실 장구이라. 그래서 그 인문 장구부터 보면 인문 감독 죄송합니다. 인문은 문에 임해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서 이제 감독하는 거죠. 책 보면서. 그리고 부실 장구. 그 장구가 놓친 부분을 그 이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위. 그 단지 그렇게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경연을 하게 마련한 이유는 왜 경연을 마련했어요? 그 책을 펴놓고 장꾸나 강독하면서 이 잘못된 뜻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까요? 여기 또 나오죠. 태옥이 명도야. 장이 낙패의 진덕이야. 장이 논정이 재치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이 장은 지금 장차. 해독. 제가 발음이 조금 어쩔 때는 이게 글씨를 불분명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약간의 서로 따로 곱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딱 보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옥이 명도. 해옥은 뭐예요? 의욕을 품는 것으로서 그 도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경연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의욕을 품으로써 도를 밝히는 것. 또 장차 이 나패의 진덕이야. 나패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덕에 나가려는 것입니다. 또 장, 이, 논정이 재치야. 논정, 그 정치를 논함으로써 이 다스림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경연을 하는 이유는 단지 인문강도 부실장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보면서 이 책이 뭐 잘못된가 그런 거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경연을 하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그 의욕을 해소하면서 그 도를 밝히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덕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논정, 정치를 논하면서 다스림을 마련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조정, 경영관, 대지 유래하고 친지 유은하면 가인 부자 정이 통찰한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므로
조정. 조정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선대 임금, 옛날 임금들이 그 경영관. 경영관은 그 경연에 참여했던 그 어떤 그 학식 있는 학자들이죠. 벼슬아치들입니다. 경연에 참여했던 벼슬아치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왕은 대지유례하고 친지유은 대지유례는 예를 가지고 대우하고 은덕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어요. 친지유은 은덕을 가지고 유은 은덕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예우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가인부자잖아요.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들이에요. 가족이나 아버지와 아들 같이 정의통처럼이라. 정의통처. 정과 뜻. 정의가 우리 생각과 행동, 감정이 아주 잘 통했어요. 옛날 선대 임금들은 이 경영관들이랑 아주 통찰 잘 통했다는 얘기예요. 뜻과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 집식구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율곡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연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폐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곡이 참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경연이란 제도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에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뭐 대통령이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언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경영관이 그 전문가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주 친하게 지나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게 서로 잘 통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과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율곡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도고 꼭 필요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 맹자 같은 것도 보면은요. 옛날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 쭉 얘기하는데 보면은 현재 우리 삶과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연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율곡 얘기합니다. 인재 등용. 그 현인들. 부, 수신 독행, 기이 유구야요. 살림지가 기유 불설 장록 자재료.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 부는 지금 뭐 대저 그런 뜻입니다. 수신독행. 수신독행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기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해요. 두가 그러죠? 보통 살림들이 그랬죠. 살림.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그렇습니다. 선비들이 수신독행 하는 것이 비, 이, 유구야. 그것이 단지 이 지금 여기 유구는 뭐냐면은 벼슬을 구하는 거예요. 벼슬을 구해요. 유구가 뭔가를 구하다 하죠. 벼슬을 구하는 것. 그 옛날에 선비들이 여기 지금 선비라는 말이 없지만 수신독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고 자기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러는 것이 단지 비이유 벼슬을 구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림지간 살림에 있는, 이 살림은 그 살림에 있는 그 선비들을 얘기합니다. 학식과 덕이 높으나 서슬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살림이라고도 하고 사림이라고도 합니다. 살림, 선비 사자에다가 이 수풀림자 쓴 살림들. 옛날에 이 살림이 굉장히 유명했죠. 대단했습니다. 조선시대 살림들. 살림파. 그러니까 살림. 그러니까 이 숨어 지내는 벼슬 없이 숨어 지내는 학식이 높으면서 덕이 있는 그런 선비들이, 그런 선비들, 살림지간에 그런 선비들 사이에 기, 무불, 설, 장록, 재료. 그런 사람들이 어찌 무불, 무불은 없을 무에 아니 부정.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뭐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설, 설은 달갑게 여기다 마음에 두다 이러면 설. 장록, 장록은 벼슬과 늑봉이죠. 장록 자재료. 그러니까 그 살림지간에 살림, 그러니까 그 학식과 학식이 높고 그 벼슬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그런 어떤 그 선비들 사이에서 어찌 그 장록, 그 벼슬을 달갑게 여기지 않음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벼슬을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 수심복해 비유구요. 대저 수, 이 구는 지금 그 접두사예요. 뭐 큰 뜻은 없습니다. 뭐 대저 뭐 이런 처음에 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얘기하기 끝 얘기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대저 수신독해.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해 하는 사람들은 비유구요. 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 자기의 그랬던 벼슬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살림지간에 그 학식과 덕이 높은 벼슬, 학식과 덕이 높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그런 살림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찌 그 무불 설 장록자, 그 장록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 계속해요. 사지 출처 고 비 일단이하라 유 불비 소관자 유 온도 불수자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한대요. 사지 출처 사지는 이 살림들이죠. 그 선비가 출처 출처는 벼슬에 나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벼슬에 나가는 것은 벼슬에 나가는 것이, 벼슬에, 아, 물러가면 아니고 벼슬에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 썼네. 벼슬에 나가는 것은 단지, 이 고는, 이 뭐랄까, 본디, 진실로, 뭐 그런 뜻입니다. 본디, 비 일단이야. 단지, 그러니까 본래, 본디, 뭐, 원래, 뭐, 우리말로 지금 쓴다면 그런 식으로 쓰이면 돼요. 그래서 그 본래,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단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뭐 살림도 그 선배들은 많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이 불비소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독불수자도 있습니다. 자, 불비소관은 뭐고 온독불수는 뭐냐. 불비소관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관직이라도 소관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낮은 관직. 낮은 관직이라도 비천하지 않게 여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 또 온덕불수 이 온덕불수는 그 공자가 한 얘긴데요. 그 보물을 함에 감추고 팔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재주가 많지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비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관직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관직 안 나가고 자기의 그렇던 깊은 재주를 갖다가 펼치지 않고 깊이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뭐랄까 위대한 리더 통치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도록 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그 어린 제갈량을 갖다가 유비하고 제갈량은 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어떤 어린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그 제갈량을 데리고 오죠. 제갈량 그런 어떤 온도불수자들을 잘 찾아내서 관직에 나오게끔 해야 되죠. 이 왕은 전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곡은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하 초연 지 명의 장록이 수 우 접견 찰시 타경 행도 지시리라. 이거 다시 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하, 전하께서는 초연, 현인을 초빙하는 것이 단지 그 이 지는 지금 단지 할 때 지죠. 단지 명의 장록이, 그러니까 장록을 명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그 초연, 그 현인을 초빙하는 것이 어찌 그 장록 녹봉만 가지고 녹봉을 명하는 녹봉 그 녹봉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녹봉을 가지고 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수호, 특히 그 무접견차식. 그 접견차식은 우리 지금도 그렇게 쓰죠. 접견한다. 접견. 그 접해서 만드는 거죠. 접견차식. 그리고 살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접견차식, 타교, 행도지실. 타경은 뽑아 쓰는 거예요. 무엇을 뽑았어요? 그 사람의 행도. 행도를 뽑아 쓰는 거예요. 행도는 뭘까요? 행도. 행도는 행하는 도, 예,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실천하는 것을, 뽑아 쓰는 것을, 여기 보면은 접견차시 타경행도지실. 타경행도지실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지금 이 현인을 초빙해서 쓰는 것이 다만 단지 어찌 장록을 명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특히 그 접견차시, 그 접견해서 살피고 시험해서 그 행도, 그 실천하는 도를 뽑아 쓰는 것의 실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이 그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율곡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조금 슬퍼요. 이 손절을 갖다가 막 추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임금 당신은 조금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 임금께서는 지혜롭지만 뭐 덕이 부족하고 또뭐 어쨌든 선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지금 율곡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선조의 부족한 점을 계속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있어서 잘못한 점을 꼬집어내고 이래야 사실은 됩니다. 그래, 이 사실 율곡이 그 선조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낸 게 선조가 미워서 싫어서 선조를 뭐그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가 좀더 제대로 잘그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께서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조의 부족한 점을 마구 꼬집어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쨌든 그 리더에 대해서 혹은 어떤 뭐 단체의 장이라든지 뭐이뭐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은 마치 그냥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좀더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율곡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